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푸릅니다. 네,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왕사마귀인데, 왕사마귀를 여러분들이 사육을 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저 또한 사육을 해보고 싶어서 요즘에 사육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영상 봤던 이 왕사마귀 초파리 영상 보셨죠? 사실 이게 싸움 영상이 아니라 친구들 먹이주는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여드리고 나서 제가 많이 무료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딱 두 마리를 남겼습니다. 딱 두 마리를 남겨서 지금 사육을 하고 있어요. 짠! 여기에다가 바로 사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1령 2령 때부터 어떻게 사육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고 제가 세팅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이게 예전에 제가 사육했던 그 새끼 사마귀인데 지금 탈피를 한 두세 번 정도 해가지고 어느덧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솔직히 좀 작긴 해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작은데, 자, 이 친구는 많이 컸어요.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도 그때 키웠던 동배입니다. 동배 같이 태어났던 친구죠. 자, 여기 보시면 사이즈가 어느덧 이 정도 컸습니다. 이 친구들이 보통 자연에서는 4월달에 부화를 해서 보통 성충이 되는 게 9월달, 10월달이면 성충이 되고, 산란은 보통 11월달, 10월에서 11월달, 빠르면 9월달, 가을쯤에 하는데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이를 유동적으로 교체를 해주시면서 먹이를 급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육 세팅은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사육 세팅을 우선 알려드릴게요. 자, 사육 세팅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 사육장 안에 사실 별다를 걸 넣을 게 없어요. 지금 사이즈가 좀 작기 때문에 물그릇은 딱히 필요 없고 분무기로 분사를 한 구석에 해주시면 물방울이 맺히면서 그거를 먹고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이거 타란툴라나 정갈한테 쓰는 유체용 물그릇인데요. 이 유체용 물그릇을 쓰셔도 됩니다. 근데 우선은 이 친구들은 우선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바로 이 참나무 수피 껍데기, 산란목에서 꺼내는 껍데기, 나무 껍데기 또는 이 루바망을 쓰면 됩니다. 이거는 파이단지에 가거나 뭐 다이소 같은 데 가면 판매를 합니다. 이거를 있으면 되는데 저는 참나무 수피를 우선은 사용을 합니다. 이 루바망도 탈피를 할 때 이렇게 다리를 거쳐서 탈피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 루바망도 제일 좋고요. 천연적으로 이 참나무 수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할 게 없어요. 사실 너무 간단해서 해줄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이 작은 친구 말고 아까보다 많이 성장한 친구, 이 친구에게 바로 뚜라미를 한번 투입을 해볼게요. 과연 먹을지. 먹으면 괜히 뿌듯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초파리를 먹였었거든요. 귀뚜라미를 조그만 걸 골라서 줘보겠습니다. 자, 바로 귀뚜라미를 작은 걸 골라온다고 골라왔지만 우리 사마귀들한테는 클 수도 있어요. 자, 이 귀뚜라미를 바로 잘라주겠습니다. 오오 저도 봤어. 오! 우와! 오, 먹어요! 대박! 헐. 와, 진짜 설마 했는데 이걸 먹어줄 줄이야. 지금 기쁩니다. 열심히 키워가지고 새끼 때부터 초파리 먹이면서 길렀었거든요. 와, 파리를 먹이면서 길렀던 개체가 먹어주니까 진짜 기쁘네요. 이 친구는 성장 속도가 진짜 빨라요. 아까 다른 한 마리랑 다르게 엄청 빠른데 이 친구들은
우리 사마귀들은 먹는 대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이를 골고루 잘 챙겨주셔야 되고, 왕사마귀가 풀벌레 중에서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걸 이런 사진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개체를 열심히 한번 사육을 해서 나중에 크나큰 왕사마귀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야. 나중에 영가시를 여러분들이 보기 싫으시면 직접 사육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작기 때문에 솔직히 잘 안 보이거든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제가 열심히 한번 키워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팁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건 탈피껍질이에요. 네, 지금 저는 겨울에 부화시켜서 사육을 하기 때문에 한 6월달 정도만 돼도 성체가 될 것 같고, 보통은 여름에 짝짓기를 하거나 가을쯤에 짝짓기를 해서 산란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겨울에 사마귀 사육하실 수 있어요. 저에게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